윤석열이 승리한 것은 이준석의 덕택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동아일보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런 칼럼을 쓰는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 가장 첫 문장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예, 뭐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정도입니다. 과거에 김순덕 씨가 썼던 칼럼 가운데서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엉망진창인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영상을 통해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아직도 단 한 단어도 부실관리, 관리부실도 언급하지 않은 것 같고 부정선거에서는 더더욱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이 낮아져 버린 겁니다. 대기자 입에서 윤석열이 승리한 것은 이준석이 덕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참 이게 바로 오늘자 칼럼입니다. 김순덕 칼럼입니다. 김순덕 칼럼에 여러분들 예, 멀쩡한 보수 정부가 뻔뻔한 자유를 말할 수 없다. 김순덕 대기자. 어떻게 대기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기자는 그야말로 참 대기가 힘든 자리고 예, 뭐 제가 다른 사람 글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칼럼의 맨 첫 부분에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분분해도 1년 전 이맘때를 돌아보면 안다. 그가 아니었으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까?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런 글을 바로 누가 쓰는가 하니까 동아일보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대기자로 있는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그런 보수적인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인사를 너무 많이 등용했다. 그것도 김순덕 기자가 대기자가 좀 너무한 이야기입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권을 행사해 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매사를 보냐. 아, 공병호의 눈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의 예? 주요 내각 인선이 마음에 꼭 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인사권자가 오죽히 고민을 했겠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인사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 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보통 그런 대기자 정도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 이준석 땜이 아니었으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했겠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칼럼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위아래가 잘 안 맞아요. 이준석이 이야기하고 왜 인사불만 이야기가 다 거기 같은 데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글을 많이 써왔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 칼럼이 지향한 바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당신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하고 그렇다고 공적으로 이런 글을 쓰면 되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장관 후보군을 지명하면서 멀쩡한 보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도 창피해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원칙으로 지역이나 성별 안별 없이 능력과 전문성만 봤다고 말했다. 믿기 어렵다. 통합과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자고 동창과 검찰 인연만 깐깐히 보고 갈랐는지 저쪽 보기가 민망하다. 예. 이것도 얼마나 이렇게 참 외람된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인사안을 보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예. 아니 한덕수 여러분들 총리는 왜 임명하지? 누구는 왜 임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해서 했겠냐. 그 한번 내가 내심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죠? 이준석이 때문에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 그것도 동아일보의 간판 대기자가 부정선거에 대한 한마디도 해오지 않는,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저항했던, 독재 시절에 저항했던 그 동아일보의 기계와 결기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병아리 수준 정도의 그런 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밑에 욕이 그냥 다발로 들어 있습니다. 욕이. 조국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5년간 무도한 문재인 정권 잠깐 인선을 보고도 첫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 인선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교묘한 양비로는 비급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김순덕 대기자 실망스럽습니다. 무려 1296명이 찬성하고 139명이 반대했습니다. 아마 이런 칼럼 때문에 구독 끊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칼럼니스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렇다고 시류에 자기 영합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뭐든. 칼럼니스트라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판단을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니, 김순덕 기자가 요즘 쓴 글을 보면은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추구하는지에 관해 의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요즘 들어와서 김순덕 기자가 쓴 글에서는 파당적 입장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물붓듯이 얻는 심사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228명이 여름 찬성하고 94명이 반대한 겁니다. 동아일보 구독자가 엄청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너무 침소봉대 칼럼 같습니다. 1년만 지켜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덕 기자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추구하는지에 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보수가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이따위 이야기하려면은 부정선거 문제 한 번 정도 언급해야 되죠. 칼럼을 쓰기가 이런 두려우면은 중간에 부정선거나 관리부실이라는 단어라도 넣는 그런 칼럼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대기자 입에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여러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 부정, 부정선거 문제, 관리부실, 부실관리 단어 하나 등등하지 않는 그런 칼럼니스트가 무슨 칼럼니스트입니까? 그런 이름 칼럼니스트가 무슨 멀쩡한 보수 정부가 어떻고 저쩌고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준석이 덕택에 윤석열이가 이름 당선됐다 이따위 이야기를 이름부터 김순덕 대기자가 동아일보의 뭡니까 간판 칼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게 제정신이냐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당신들은 묵시적 공범자입니다. 묵시적 공범자. 김순덕 기자처럼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좀 되라고요. 인간들이. 선거 부정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났는데 관리 부실도 하나 들어가는 이런 칼럼 쓰지 않고 이런 그자말로 쓰레기 따운 이런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동아일보 이름 대기자입니까? 수준 이하의 글이죠. 국민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따위 글을 쓰냐 이야기죠.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동아일보 가가 좀 댓글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기도. 이준석이 뭘 했습니까? 주구장창기는 반대한 자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이런 칼럼니스트 가운데 부정선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밤을 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겼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여러분들 김순덕 대기자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가 하지 않습니까? 김순덕 대기자는 아직도 거대한 부정선거를 막아낸 것을 받아들이자 하지 않는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언론이 사실을 이름 오도하고, 언론이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이 이름들 뭐죠? 거짓에 편성한다면은, 언론이 이름 악에 편성한다면 그것이 뭐죠? 사악한 집단과 한패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언론입니까? 시민들이 부정성을 막으려고 밤을 새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구 대선 결과가 이런 거 아닙니까? 대략 사전투표 1,600만 표 가운데서 20% 정도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21% 이름 조작했으면 이겼겠죠. 8만 표 차이로.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가 55대 45 정도 되는 10% 정도 차이 난 거를 정확하게 10.3% 차이가 났죠. 조작을 이렇게 해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으로 사전투표자 참가자 수 기준으로 20%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낸 게 3월 11일 자료입니다. 선거가 만나 아마 유튜브 채널에 가장 처음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먼저 3구 대선에 거론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326만 표 최소한 이상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326만 표. 최소한 326만 표를 조작한 거죠. 이게 3구 대선 이후에 제가 냈던 방송의 일부입니다. 3구 대선 가차 사전투표지 326만 표 이상 위조, 3구 대선 짐승보다 못한 짓 위조투표 대량 투입. 이게 여러분들 바로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경북대학교 이용식 교수가 360만 표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보이원에 특별히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 제가 재방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326만 표를 조작을 한 거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약 360만 표를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326만 표가 아니고 360만 표를 집어넣었으면 이긴 거죠. 360만 표가 25% 정도 해당할 겁니다. 이게 20% 총조작률이. 이렇게 해서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김순덕 기자가 알면은 이준석이 덕택에 여러분들 대선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최소 326만 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들 고발로 당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억제하자고 했더만 선거 자유 방해죄라고 해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에? 서울시 선관위원회 김성겸 주무관인가 하는 사람이. 그래서 25만 표하고 합쳐가 351만 표 10.3%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에? 그쪽에 오판하고 이쪽에 감시감독하고 하나님의 도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그래야 올바른 글이 나오죠.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올바른 글이 나오고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순덕 기자의 글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 뭘 볼 수 있겠느냐.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순덕만 침묵하는 게 아니죠. 침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묵시적 공범자들이잖아요. 예. 꼭 범죄를 도와야 되는 공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행각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죄 행각을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언론이고 김순덕 대기자가 이준석 덕택에 윤석열 당선이 당선된 것 같다. 이따위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예? 모바일 투표 의혹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날 지난해 실시됐던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현재 4.15 총선에서 피고로 있는 선관위 측이 주관을 했습니다. ARS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모바일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이게 아마 당원들일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나경원과 주호영을 합치면 마이너스 10.48%입니다. 딱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21.4%를 훔친 겁니다. 마치 모바일 득표율은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같고 ARS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라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내 경선을 훔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야. 언론의 침묵과 김순덕의 침묵은 개인적인 비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범죄를 하고 있냐. 묵시적 공범자, 묵시적 공범 관계에 있는 거다 이야기죠. 공동체가 이름 당면하고 있는 이 큰 여러분들 난제를 어떻게 당신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힘을 더하고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가 대기자가 되고 무슨 논설위원이 되느냐. 당신들 다음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죄가를 아마 내가 볼 땐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보고 뭡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조작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폰떼기, 콜떼기. 저번에 전주시장 후보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하는 모든 선거가 5대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까지 다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통진당에만 그쳤지만 통진당, 민주당,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다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어떻게 이렇게 ARS 투표 격차가 나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묵시적 공범자 관계인 거죠. 이렇게 해서 김순덕 기자가 공병호 TV를 좀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거야말로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재명은 항상 불렀습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국의 모든 18개 도 광역시에서 모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옵니까? 3구 대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전국 평균이 뭐냐?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9%입니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2020년 3구 대선에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이런 걸 보고 김순덕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준석이 덕택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예? 애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 신문도 아니고 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세 가지 신문 가운데 한 신문에서 종신직에 해당하는 대기자를 얻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통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사리분별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쓰냐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예? 유권자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그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똑같이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다 이재명은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들 윤석열은 마이너스가 됩니까?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부산 시민들은 다 뭡니까?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밀어주는 거죠. 아, 이재명을 밀어준 게 아니고 투표소나 투표 뭡니까? 사전투표소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이 밀어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서울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부산도 이러냐야. 그럼 강원도는 또 어떠냐야. 2020년 3구 대선에 강원도도 똑같습니다. 서울, 부산, 강원,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김순덕 대기자 입에서 이준석 덕택의 대선에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2022년도 3구 대선만 조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또 얼마나 이런 훔쳤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전국의 모든 광역시와 전국의 모든 도에서 다 불렀습니다. 플러스 2%, 13%를 기록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0%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2%까지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가 데칼코마니 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2020년도 여러분 4.15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까? 더불당에. 예? 더불당 시도가 전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부가 다. 미래통합당은 거의 전부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전라도하고 전라도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만 좀 다른 모습이고 모든 전국이 다 같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 빼면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게 전국 결과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똑같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에 강남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49번 중랑구을까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건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항상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나온 것 그 숫자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5% 0%까지 여러분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특정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되거나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 아니고 0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규모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돼야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 거죠. 이렇게 특정 정당이 0을 중심으로 해서 10에서 9에서 이렇게 큰 숫자로 모든 그런 구에서 다 플러스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네.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우편투표를 조작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편투표. 네. 우편투표를 여러분들 조작한 거죠. 우편투표도 더 심하게 조작했죠.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우편투표가 0%에 19%가 이런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조작한 것이 우편투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뭐죠? 19%, 9에서 19%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우편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차이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예. 100% 이런 조작입니다. 예.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이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 괴재님 말씀처럼 이거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릴 때 종이에다가 물감을 넣어가지고 절반으로 딱 접으면 생기는 데칼코마니 자체입니다. 이렇게 정괴재님이 말씀하셨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참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게 다 밝혀졌는데 무슨 놈이 헛소리를 그렇게 그냥 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예? 그가 아니었으면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했게 이게 동아일보가 할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들 김순덕 칼럼 내려가셔가지고 좀 항의 글 좀 남기시면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취미는 도발. 예. 도발할 걸 도발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광미자님이 데칼코마니 모양이 너무 이쁘네요. 계속 여러분들 제가 데칼코마니를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가. 예. 언론의 침묵과 비겁함은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공동체에 대한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20년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의 투표 득표율에서 얼마나 이런 조작을 했으면은 이게 뭡니까? 우편투표에서 얼마나 조작했으면 2020년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거죠. 광미자님이 데칼코마니가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예, 아름답습니다. 제가 봐도 예술입니다. 예술. 예, 만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쭉 보셨습니다.